안녕하세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서율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은 방학 동안 집에 혼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역시 그런 경우가 많죠. 이런 다문화 자녀들을 위해서 각 시군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자녀 돌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했는데요. 자연 속에서 물놀이도 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참여하면서 보람있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우리 다문화 자녀들의 몸과 마음이 한층 더 성장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여러분은 파키스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파키스탄은 우리에겐 아직 좀 낯선 나라인데요. 오늘 나의 이웃에서 만날 주인공은 한국 생활 10년째에 접어든 파키스탄 노동자 아지즈 씨입니다. 한국이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아지즈 씨. 지금 그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필수 인력이 된 외국인 노동자들. 전국에도 만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온 청년 아지즈 씨를 통해 그들의 한국 생활을 지금 만나봅니다. 우렁찬 기계음이 가득한 이곳은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파키스탄에서 아지즈입니다. 올해로 10년째 근무 중인 그는 베테랑 직원으로 손꼽히는데요. 꼼꼼하기를 소문난 아지즈. 그러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3개월, 6개월 동안 공부해서 그다음에 지원 보고 지원 합격해서 그래서 다음에는 저기 한국에 와서 제가 열심히 일하고 가족한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비행기로 15시간 떨어진 파키스탄엔 그의 가족들이 있는데요. 가족들을 위해 한국행을 택한 아지즈 씨. 어느덧 10년의 세월 속에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있답니다.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일 자체를. 뭘 맡겨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일이 못하는 거에서 말도 못했어. 천천히 배워서 친구들이도 많이 가르쳐서 지금은 오래돼서 말도 잘고 있어. 일도 괜찮아. 많이 일 잘해요. 얘는. 그가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동료들과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준 회사 덕분인데요. 똑똑하고 야물딱치고 또 열정적이고 아지즈를 통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실은 좀 파트너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생각했고요. 사장님하고 공장장님하고 차장님하고 계속 좋은 말 써요. 나쁜 말 안 한다고. 어느 위치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척척 잘 해내는 그에게 특별한 업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아직은 서툰 외국인 동료들을 챙기는 것이랍니다. 처음에 한국에 갈 때 진짜 밤에는 너무 속속했어요. 근데 친구도 없어. 밥 먹는 것도 힘들어. 혼자 살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친구도 많이 만들어서 한국에 못 와도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많이 읽었어요. 근무 중 가장 기다려지는 이 시간.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함께하는 쉬는 시간인데요. 고향이 같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수다도 더해집니다. 2013년 캠이 왔어서 아지즈 여기 있어서 일할 때도 많이 도와주고 밖에 갈 때도 많이 도와주고 뭐 우리 몰라서 그때도 다 많이 도와주고요. Handsome guy, handsome. 우리 친구도 가족이에요. 그냥 함께 24시간 계속 같이 있어.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이랍니다. 업무 일지 쓰는 걸로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가세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친구들과 가끔씩 찾는 곳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오늘 일찍 왔네요. 네. 이들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이곳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센터인데요. 아지즈 씨가 지난 10년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형 같은 사람이요. 알려주는 거 많았어요. 내가 한국에 어떻게 산지 이거 선생님 많이 알려줬어요. 꼭 무슨 일이 없더라도 이 친구도 뭐 이렇게 뭐 한 번씩 연락을 하고 아니면 뭐 휴가를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제도가 변경하면 이 친구가 그 변경된 제도에 대해서 또 문의하기도 하고 저도 변경된 부분 내용들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칼 쓰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자취생활 10년 차에 요리 실력도 수준급입니다. 그나저나 오늘 저녁 메뉴는 뭔가요? 치킨을 또 만들어, 소고기도 만들어요. 근데 우리 오늘 만드는 거 치킨이에요. 치킨 고기예요. 매일 함께 음식을 만들며 나누는 아지즈와 친구들입니다. 이거 이름 파키스탄 이름 로티.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로티와 카레로 고향의 맛을 함께 나누며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느껴봅니다. 나 두 개 먹고 싶은데 근데 한 개 한 개밖에 안 줘. 봐봐.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어때, 봐봐. 너 이렇게, 내가 먹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맛있는 음식과 수다가 있는 지금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시간입니다. 고향이 음식 만들어오면 엄마가 생각 많이 나와요. 식사 후 바로 책상에 앉은 아지즈 씨. 요즘 한글 공부에 푹 빠져 있는데요. 매일 이렇게 꾸준히 공부 중입니다. 나라에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친구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데 또 많이 한국말 배우고 싶은데 나라 가서 선생님 하고 싶어요. 올해로 한국 생활 10년째, 외국인 근로자로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얻고 배웠다는 아지즈 씨인데요. 한국을 또 다른 고향이라고 말하는 그. 파키스탄에서 온 청년은 한국에서 또 다른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젠 한국에 잘 정착하고 싶다는 아지즈 씨는 최근에 한국어 공부에 더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지즈 씨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데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편견 없는 시선과 또 배려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